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이 책에서 제가 밑줄긋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내용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자기계발서들 이런 식으로 개인이 어떤 생활을 바꾸고 패턴을 바꾸는 거를 요구하는 자기계발서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12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놀라운 성과를 선물해 주었고, 오랜 시간에 걸친 결과 없던 노력과 좌절에서 나를 구원했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많은 것들은 당신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따라서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책들은 그래요. 작가가 내가 해봤어. 그러니 당신한테도 맞을 거야. 내가 경험했어. 그러니 너도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자기계발서를 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작가가 해본 게꼭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한편으로 마음에 안 들고, 사실 이 타이탄의 노고들도 그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나와서 좀 아쉽 고, 이 부분은 어쩌면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책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야기고요. 2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 잠자리를 정리하라. 3분. 아무리 형편없는 하루를 보냈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잠자리 정리는 할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비참한 날에도 손톱으로 절벽 끝머리를 잡고 매달린 덕에 간신히 추락하는 것만 해봤다는 기분은 느끼게 된다. 최소한 나는 그렇다. 여기서도 나는 그렇다가 나오네요. 2. 명상하라. 우리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수준까지 떨어진다. 극단적으로 말해 때론 심호흡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는다. 3.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1분. 내가 선호하는 동작은 팔굽혀펴기다. 4. 차를 마셔라. 2, 3분. 5. 아침 일기를 써라. 5, 10분.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때 가장 효과적이다. 아침에 대답해야 하는 내용.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오늘의 다짐 3개. 밤에 써야 하는 내용.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3가지. 오늘을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만들었나. 이 책의 4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작품은 초안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처음에 초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을 이었다. 마침내 나와 픽사의 직원들은 깨달았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라는 것을. 4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터 틸에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의 답은 뜻밖이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46페이지. 피터 틸도 맞장구를 친다. 다음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등장할 래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은 검색엔진을 만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할 마크 주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멋지게 모방했다는 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47페이지.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바이아웃으로 세상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한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53페이지.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플랜은 무조건 간단해야 한다.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정신 나간 일의 목록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당신의 진지하고 뛰어난 생각보다 당신의 그 미친 생각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74페이지입니다. 결론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다. 슈퍼 히어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때로는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다. 81페이지.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나를 기어이 본다. 95페이지.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97페이지. 어떤 일을 하는데 10분의 시간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하는데 10시간 써도 하지 못하게 된다. 103페이지. 케이시는 위대한 현자 벤저민 프랭클린의 다음과 같은 탁월한 조언을 등불 삼아 따라간 사람일 것이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107페이지. 나아가 그 누구도 당신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행동 자체에는 엄청난 장점이 존재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곧 글쓰기다. 109페이지. 나 또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다음의 명언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아, 이렇게 또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네요. 119페이지. 그는 최고의 가격을 책정해야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터무니없는 허세나 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사진과 함께 먹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의 성공은 말하자면 10년이 걸린 하룻밤의 성공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사진작가를 꿈꾸는 젊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미술관에 가서 벽에 걸린 천만 달러짜리 그림을 보라. 그걸 그린 화가가 천만 달러 가격을 매긴 게 아니다. 그 그림이 엄청난 가격에 팔릴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은 사람이 책정한 것이다. 나는 위대한 사진작가의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사진에 놀라운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스토리텔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재능이 있는 것만큼 재능이 없다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라. 133페이지.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운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의 출판사, 한 명의 결정적인 투자자, 하나의 X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돌아다니라. 최소 10번 이상 실패한 다음 링에 올라라. 147페이지, 148페이지의 짤막한 문장 두 개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글을 잘 써야 한다. 좋은 글은 타인을 설득하지 않는다. 164페이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해보자. 그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라. 그는 당신의 이해 부족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와 불안, 두려움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167페이지. 케빈은 원하는 일, 원하는 삶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나눠주었다. 떠올릴 때마다 약간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일.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와, 잘하면 완전히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는걸 하는 일이 바로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험이다.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멀리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라. 용기라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라. 174페이지.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서 요다는 충고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177페이지입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만났던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성공하려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큰 리스크를 감수하겠느라고 결정하고 대담하게 뛰어들면 생각보다 큰 리스크는 별로 없다. 정작 리스크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은 인생을 바꿀 만한 잠재력, 즉 다양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더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게 된다. 180페이지. 10년 후가 실망과 후회로 가득한 길이 되리라는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다면, 당장 뾰족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지금 때려치워라. 때려치우는 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행동이다. 185페이지. 중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면, 즉, 굳이 처음부터 반드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 삶이 한결 단순해진다. 211페이지.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뻔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클리셰들을 찾도록 하자. 그중 시험 가능한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도록 하자. 221페이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야 한다.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그 사람의 옆에 있어야 할 조언을 남겼다. 무언가 충격적이고 독특한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따뜻하고 좋은 것을 주면 된다. 좋은 것만이 언제나 영원히 남는다. 224페이지. 나머지 95%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데 5%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를 평생이라는 8만 시간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4,000시간 정도 쓰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 이는 일하는 시간으로 따질 때 2년에 해당한다. 4,000시간 또는 2년의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데 쓰는 사람은 분명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궁지에 물려 시간에 쫓겨 열정 따위를 마법처럼 외치며 괴롭게 살아가는 일은 최소한 없을 것이다. 232페이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강력한 생산성을 요구받는다. 경쟁자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인류의 일정 기간 또한 유용했던 믿음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기업은 흔해 빠졌다.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 것인가를 지나 얼마나 희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 것인가의 시대로 이동한 인류에게 케빈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타인의 인생 영화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매우 강렬한 유혹이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경쟁하려고 한다.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말이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락스타가 될 수 없다.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거기서는 당신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곧 남을 흉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리에 대한 질문과 창의성과 경험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다. 물론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성공이다. 237페이지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이제 뭘 해야 하지, 아침으로 뭘 먹지 등을 고민하는 건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면서 규칙적인 계획이 더 많은 자유와 성취를 안겨준다. 규칙과 통제가 있어야 주체성과 자유가 더 크게 느껴진다. 249페이지. 사람들은 진짜로 열정적인 것을 원한다. 그리고 최고로 열정적인 것은 모든 관객의 취향이 아닐 수 있다. 가장 훌륭한 걸작은 늘 관객을 갈라놓는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앨범을 발표했을 때 이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로 평가가 나뉘면 그건 큰 성공이다.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52페이지. 멋진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머릿속에만 저장해두면 3개월을 가지 못한다. 우리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멋지고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우울과 비관 모드에 젖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는 병을 갖는 건 이에 대한 매우 지혜로운 처방이다.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할 때 병 속의 종이를 꺼내 읽으면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투명한 병에 멋진 일들이 점점 쌓이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사뭇 달라진다. 264페이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발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럼 행복하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녀라.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최소한 자신이 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은 분명 하지 않을 것이다. 270페이지. 맞서 싸우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바라만 보면 그것들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는다. 감정과 싸우는 것은 모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발이 잠기는 것과 같다.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킬 뿐이다. 이름 붙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자 최선의 공격이자 최선의 방어다. 289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간단해서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307페이지.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한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태도는 항상 그렇지는 않아도
대개의 경우 나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물론 상대에게서도 더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낸다. 솔선수범은 큰 자신감을 쌓는 연습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운동을 할수 없다. 언제나 난 못해낼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멋진 운동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 작가 팀 페리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과 정신을 강의하며 성공적인 작가와 투자자의 길을 걸어온 팀 페리스는 글로벌 CEO 석학 언론들에게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을 평가받는다. 그는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 등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가 쓴 4권의 책은 모두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패스트 컴퍼니 포브스 포춘이 선정한 우리 시대 최고의 젊은 혁신가들 중한 명인 그는 3년 연속 애플 팟캐스트 방송 청취율 1위를 기록한 팀 페리스 쇼를 진행하면서 라디오 분야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격차를 받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둔 200명의 인물이 출연해 자신들만의 성공 비결을 솔직하고 낱낱하게 공개함으로써 청취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모은 이 방송은 팟캐스트 비즈니스 분야 최초로 1억회 다운로드 돌파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 방송이 현재 전 세계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라 젊은 독자들을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이 책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하고 검증된 방법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마지막 장까지 뜨거운 열정을 따라온 독자들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자신의 일과 삶을 최고의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움기니 박선영, 세종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하고 MBC 방송문화 영상번역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출판번역 에이전시 베네트랜스에서 전속번역과를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거대한 가속, 위대한 기업의 2030 미래 시나리오, 업스트림, 타이탄의 도구들이 있다. 정지연, 20살 때 남동생의 부탁으로 두툼한 신디사이저 사용설명서를 번역해 준 것을 계기로 번역의 매력과 재미에 빠졌다. 대학 졸업 후 출판번역 에이전시 베네트랜스에서 전속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책을 번역한다. 옮긴 책으로는 5년 후 나에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 닐 게이먼 베스트 컬렉션, 필립 짐바르도 자서전, 타이탄의 도구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행복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이렇게 매번 자기계발서 쪽은 영상이 길어지는데, 좀긴 영상으로 타이탄의 도구들, 팀 페리스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님이었습니다.